올라옵시다. 우리나라에서 후커로 이렇게 만나기 되게 어렵거든요. 우리나라 최강의 그 지구력이잖아요. 죽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양재에 따순모 한의원, 경호 형이 계신 한의원에 왔습니다. 와, 넓어요.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방송 출연하셨던 것도 있고 메달들. 야, 메달들. 저는 이게 제일 부럽더라고요.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맛있는 한의사. 맛있겠네요. 역시나 팔씨름 테이블. 이건 뭐 빠질 수가 없죠.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. 대한약선협회 부회장이시구나. 양자역에 있어요. 한번 검색해보시고 팔씨름하다 아프시거나 몸이 좀 안 좋거나 힘드신 분들은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정인 안녕. 예, 안녕. 아, 점심시간에 이렇게 먼 거리까지. 예, 아유, 와, 반가워, 예. 반가워. 반갑습니다. 예. 더 좋아졌어요. 좋지? 네, 급작스럽게 좀. 제가 밖에서 보니까 요리를 하시는 영상이 있던데. 맛있는 한의사라는 요리하면서 약에 대해서,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. 혹시 집에서 요리하세요? 네, 애들한테 가끔씩. 라면 이런 거 아니죠? 저는 맨날 아침에 애들 밥 차려주고 그러는데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좀 손을 한번. 벌써 지금 하고 오는 거야? 아, 1등하고 이렇게 잡아보네요. 너 손이 더듬어졌나 봐요. 저... 아, 무거워. 좋아졌다. 진짜 좋아졌다. 아싸, 다행이다. 그냥 이렇게 드랙으로 촥 이렇게 뺑는 힘도 엄청 좋은데 묵직해. 힘 자체가 세냐 안 세냐를 두치기보다는 그냥 무거운 게 좋아. 와, 이것만으로도 되겠다. 이거 안 땡기지는 별로 없겠는데? 너 요즘에 이거 땡겨 봤냐? 안 해봤지? 아까 나한테 줬던 힘을 똑같이 줘봐. 탑롤러들한테도 상당히 잡힐 것 같아. 내가 줄까? 꿈쩍도 안 하겠는데? 레디 고! 두 손을 해줄게. 안 되겠다. 80 썼네. 많이 썼어. 잠깐만요. 엄지손가락이 지났다. 갑자기 왔어요? 갑자기 오늘 낮에. 아니 괜찮아. 어떻게 줄까 이번에는? 거기서 조금 더. 더 땡길까? 성렬이 손은 15년째 잡고 있는데 역시 힘들어요.
힘듭니다. 제가 성열을 이기겠습니다. 팔 아프다는 사람들이 제 채널에 많아요.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어떻게 합니까? 역시 아파본 사람들, 막 다쳐본 사람들이 자기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또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해본 그 과정이 있거든요. 가벼운 통증들은 우리 관장님께 직접 가셔서 아마 팔 실험하면서 아팠던 것은 누구보다 많이 할 거예요. 우리가 손상이 좀 많아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힘들다 그러면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 실험하는 분들한테는 또 특혜가 좀 있죠. 저도 뭐 많이 워낙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쪽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계속 50, 60대에도 계속 팔 실험을 할 거거든요. 뭐 팔 실험 통해서 이런 만난 인연이 너무나 좋습니다.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.